혼자? 누워 있었어요. 왜요? 싱숭생숭 하신가? 저요? 모르죠. 네, 다 내려와요. 왜 올라왔어요? 화장실 가려고요. 내려가요. 뭐 하는데? 이야기해요. 내일 뭐예요? 오전에 일정 있어요. 저 정도면 2층 짱 먹은 거 아니야? 그냥? 1층에는 상정수 있으니까 뀨뀨뚜 못 거리고 그러니까 2층 짱 먹으려고 올라가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아유. 일관성 있다. 일관성 좋네. 있어. 아니 그리고 심지어 유정씨 오늘 세 번째 데이트 받는 거야. 맞네, 많아. 맞네. 이게 공교롭게 토킹룸 이후로 남성 출연자분들이 갑자기 뭔가 각성한 듯이 적극적이에요. 플레이를 하고 있어. 네. 갑자기 하루 만에 공격적으로 변했어, 전부. 아, 너무 웃겨. 내일 뭐예요? 오전에 일정 있어요. 왜요? 아니요. 왜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할까 했죠. 그래요? 다음에 해요. 제일 호감은 석영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정님 궁금해서 유정님은 그동안 좀 제가 좀 되게 말 안 하고 뭐 딱히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2층에서 만나가지고 내일 뭐 하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 안 해 그걸 말 안 했으면 언제 다시 그런 말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걸로 인해서 유정님이 쟤가 나한테 마음 있네?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 똑똑 두드리는 건데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저 이러고 있는데 대화를 그럼 얼굴을 가려봐요 빨리 네네네 아주 팩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팩 얘기 나와가지고 왔는데 네네 팩 드려요? 내일 뭐 하게요? 내일요? 내일 뭐해 남? 내일의 남자 내일의 남자 내일 뭐해 네모남 네모남 미치겠네 네모남 2층의 왕자 2층의 짱 2층의 킹 난 멋있어 솔직해 광태 와 너무 보통 아니에요 아주 팩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팩 얘기 나와가지고 왔는데 네네 팩 드려요? 내일 뭐 하게요? 내일요? 어디 갈래요? 어디요? 뭐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문자? 그거 뭐 해방촌 얘기하시는 아니 말고 제가 보낸 거 그거 해도 돼요 제가? 응 어디 갈래요? 뭐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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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